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설날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며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새해를 축하하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설날의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 둘째,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의미. 셋째,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의미. 설날에는 차례, 세배, 송편 만들기, 떡국 먹기, 윷놀이 등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차례는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입니다. 영남 호남 지방에서는 차사라고 합니다. 차례는 원래 달해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달을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절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달해라 하면 옛날 궁중의 달해나 불교의 달해 등을 뜻하는 말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를 가리킵니다. 또한 차례 자체도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정월 초하룻날과 추석에만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초에 차례를 지낼 때 밤중 제사 또는 중반 제사라 하여 섣달 금음날 밤 종가에서는 재물과 떡국을 차려놓고 재배 헌작 재배한 다음 초하룻날 아침에 다시 차남 이하 모든 자손이 모여 매를 올리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모이는 조상도 고조 부모 증조 부모 조 부모 부모의 사대를 대접하였으나 지금은 가정 의례 준칙에 의하여 조부모 부모의 이대만 제사 지냅니다.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서 지내고 기타 가정에서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내며 차리는 음식은 정초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기본으로 하고 과일, 포, 탕, 식혜, 어적, 산적, 나물, 전, 편, 국, 매 등을 마련합니다. 떡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하나로 새해 첫날에 먹는 음식입니다. 떡국은 떡을 물에 넣고 끓여 만든 음식으로 떡의 모양과 색깔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떡을 사용하며 이는 새해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또한 떡의 모양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국은 맑은 장국에 가래떡을 얄팍하게 썰어 넣어 끓인 국으로 원래는 새해 아침에 먹는 절식으로 묵은 해가 가고 천지만물이 갱생부활하는 날은 엄숙하고 청결하여야 한다는 원시 종교적 의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했습니다. 떡국의 유래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언제부터 설날에 떡국을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며 문헌의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에 편찬된 동국세 시기, 열량세 시기 등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문헌의 정조. 차례새해 첫날인 설날에 조상에게 드리는 차례와 세찬 세배를 하러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남선은 조선상식 문답에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속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상고시대 고조선 시대의 신년 제사 때 먹던 음복제사를 드린 후 먹는 제사 음식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떡을 주식으로 먹던 때의 관습이 지속된 것으로 추측되며 오랜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새해 첫날인 설날 아침에 반드시 먹었으며 세배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꼭 대접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떡국에는 길고 흰 가래떡이 순수함과 장수를 의미하며 풍족한 한 해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떡국 한 그릇은 장수와 재물을 상징하며 지난해 힘들었던 일과 안 좋았던 일들을 모두 잊고 신년을 새롭고 밝게 시작하자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송편은 한국의 전통적인 떡 중 하나로 추석 등의 명절에 주로 만들어지며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입니다. 송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박. 송편은 껍질을 벗긴 소나무의 속껍질인 송기와 쌀가루로 만든 피의 다양한 소를 넣어 만듭니다. 이는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감사. 추석은 가을에 수확한 농작물을 감사하며 조상에게 올리는 명절입니다. 송편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음식입니다. 셋째, 소원.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달이 점차 채워져서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넷째, 풍요. 송편은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소를 넣어 만들며 각각의 소에는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재료와 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송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색 송편, 감자 송편, 칡 송편, 모시 송편, 호박 송편 등이 있습니다. 윷놀이는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유치라는 놀이도구를 사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즐기면서 노는 놀이로 사이 또는 척사이라고도 합니다. 윷놀이의 유래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 정설은 없습니다. 부여의 관직명인 저가구 가우가 마가대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윷놀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자료는 중국의 북사와 태평어람인데 이 책에는 부여의 접호학삭 등의 자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 고구려, 신라에도 윷놀이가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윷놀이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윷놀이는 역사가 깊고 민간에서도 밀접하게 즐겨왔던 만큼 어느 나라에서나 전통 놀이의 대우가 을에 그렇듯이 오래전부터 윷놀이도 도박으로 이용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인터넷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윷놀이 게임들도 한 곳을 제외하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윷놀이는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음양의 철학이 있고 네 가락의 윷은 사방 사절후를 상징하며 말판은 밭전자형으로 농사를 짓는 이치를 표현하기도 하며 말판 구성은 중앙북극성을 중심으로 29수의 별자리를 돌리는 천문학의 원리가 들어있는 오묘인 한민족의 비기를 게임에 숨겨서 전해준 것으로 단순히 놀이에 돈을 걸어 도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놀이든지 사행성을 띠게 될 수 있으므로 윷놀이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